이렇게 설명서가 써져 있는데 커버 아래에 샤워기 손잡이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왼쪽은 미스트 분사, 오른쪽은 샤워 분사로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나면은 안에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가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나포유 앰플 샤워기는 이렇게 샤워기 헤드랑 손잡이, 그리고 퓨리파잉 필터 한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나포유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앰플 샤워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집에서 필터 안 쓰는 사람들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필터가 있는 샤워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필터가 다 쓸 때쯤에서 새로운 샤워기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필터를 교체를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포유라고 하는 브랜드가 좀 불필요한 장식이나 가공을 최소화시키고 제품을 되게 좋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제품 케이스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갖출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뭔가 선물 받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들은 샤워기가 작아서 뭔가 물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과 안 맞는 것 같다, 뭔가 여행용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이 나포유 제품은 제품이 왔는데 크기가 이만한 거예요.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샤워기가 훨씬 더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용을 해보면서 분사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앰플 샤워기가 유행이 된 이유가 바로 여배우들이 그냥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앰플 샤워기로 샤워를 한다고 해서 떴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포유 제품이 일명 앰플 샤워기라고 해서 같이 동봉된 이 필터하고 같이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했었을 때 평범한 물이 아니라 그 초미세 미스트 분사로 앰플의 효과가 되게 극대화되는 그런 샤워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이 샤워기 필터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앰플이 이 샤워기가 분사가 될 때 같이 나와서 모공보다 작은 워터드롭으로 딥클렌징부터 피부 속 깊이 그 핵심 물질을 전달해 준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비타민 앰플이기 때문에 화이트닝의 효과가 있는데, 피부 속을 보습시켜주는 아토 앰플이라든지 피부 속을 약간 진정시켜주는 클리어 앰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저처럼 좀 피부가 하얀 거를 선호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글루타치온 성분이 들어있는 비타민 앰플을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나포유의 브랜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5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바디 스킨케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나포유만의 핵심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제품을 사용해보기 전에 더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나포유 제품이 기존 제품하고 다르게 이번 제품은 리뉴얼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는 기존에는 투명 손잡이와 투명 헤드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리뉴얼이 되었고, 이 헤드도 보시면은 여기 헤드에 이제 기존엔 향균물이었는데 이제 퓨리파잉 필터라고 해서 정수기 회사에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손 안에 정수기라고 해서 이 안에 필터가 다 내장이 되어 있고, 분사 모드도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왼쪽으로 돌리는 거에 따라서 변경이 돼요. 근데 샤워 분사, 미스트 분사, 그리고 정지 이런 데는 분사 모드도 생겨서, 아까 제가 앰플과 같이 넣었었을 때 그 분사 모드로 앰플이 얼굴에 이렇게 왔었을 때 화이트닝이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얘네들과 함께 이렇게 앰플을 끼웠었을 때 이 앰플의 효과에 따라서 글루타치온, 뭐 백옥주사 효과라든지 아니면 피부 윤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이 필터가 원래는 한두 달 정도 사용이 가능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이 필터는 2, 3개월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훨씬 더 기간도 늘어났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로 나오는 게 좀 달라요. 왼쪽은 미스트 분사가 되고 오른쪽은 샤워 분사. 지금은 오른쪽 모드이기 때문에 샤워 분사인데, 가운데 중앙 정지를 하면 물 자체가 아예 막혀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